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 2단원 기권과 날씨, 날씨의 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전선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단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선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전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전선면과 전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전선면과 전선이 나타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있고요. 이두 기단이 만나겠죠. 그죠?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은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경계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전선면과 전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일단 네모난 박스를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릴 거고요. 이 박스에 이렇게 생긴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 이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을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에 파란색으로 정리를 할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파란색으로 그리면 일반적으로 어떤 공기다? 여기 있는 것이 찬 공기 덩어리다라고 알면 돼요. 찬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찬 공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빨간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만큼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떤 공기?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찬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찬 공기 덩어리니까 찬 기단, 따뜻한 공기 덩어리니까 따뜻한 기단이 서로 만나요. 만나서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면이잖아요. 맞아요? 이 면을 뭐라고 한다?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면을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면을 전선면이라고 해요. 이 전선면이 여기에 닿아 있어. 그치? 지표면과 닿는 이 선. 이 선을 뭐라고 한다고?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선면과 전선에 대한 정의 간단하게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전선의 종류라고 해서 네 가지 정도 나와요. 전선의 종류, 네 종류가 나옵니다. 자, 책에 보면은요, 한랭전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온난전선, 세 번째는 폐색전선. 조금씩 더 띄워서 정리를 할게요.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한랭전선은 표시를 이렇게 해요. 보통 컬러로 나타나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 파란색 잘 보여야 될 텐데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뾰족뾰족하게. 파란색 잘안 보이면은 어디? 책에 있는 것들을 볼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일단 덮어 씌울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온난전선은요,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동그랗게 표시를 합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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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하는 것이 온난전선이에요.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은요, 찬 공기가 있을까요? 그지? 찬 공기. 찬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있을 거예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밀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민단 말이야. 이렇게 밀면은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에 밀려서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려서 생기는 전선을 한랭전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두 기단의 지표면과 만나는 선이 있을 거야. 이것을 한랭전선. 그러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파고들어서 생기는 전선이다. 온난전선은요, 찬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고요. 오른쪽에 찬 공기가 있어. 찬 공기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찬 공기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을 건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온난전선이에요. 자, 이때 폐색전선은요, 한랭전선이랑 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지는 거야. 겹쳐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전선을 폐색전선이라고 하고요. 겹쳐졌으니까 어떻게 나타난다? 한랭전선 뾰족한 거랑 온난전선 동그랗게 생긴 거랑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주면 돼요. 뾰족한 거랑 동그란 거랑 이렇게 색깔 표시 좀 할까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여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자, 이렇게 나타나요. 얘가 폐색전선이고요. 자, 겹쳐지고 난 다음에 뭐 된다? 전선이 없어져요. 소멸된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은요,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전선이,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생기는 전선이 정체전선이야. 그래서 얘는 반대로 나타나.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랭전선을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반대쪽에 온난전선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정체전선이다. 한랭, 온난, 폐색, 정체전선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한랭전선은 아까 어떻게 했다? 요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떤 공기 있다? 찬 공기가 있어. 찬 공기가 있고, 여기에 가운데 당연히 따뜻한 공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찬 공기가 있습니다. 자, 찬 공기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는 이 전선이 한랭전선이죠. 그래서 경계면이 이렇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의 경계면이 이렇게 나타나. 얘가 전선면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한랭전선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옆에 이렇게 찬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돼? 찬 공기를 타고 따뜻한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온난전선이에요. 그래서 경계면은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때 지표면과 바다는 이 부분을 온난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나타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올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온난전선이야. 자, 그러면은 한랭전선은 기울기가 이렇고요, 급하고요. 온난전선은 기울기가 완만해요.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길 거예요.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길 거예요. 이런 거야. 됐죠? 그래서 전선 오른쪽, 앞쪽, 전선 왼쪽, 뒤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전선면의 기울기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한랭전선은 기울기가 급하다. 온난전선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공기의 상승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공기의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을 잘하기 때문에 구름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구름의 종류 보면은요, 얘는 상승 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름?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고요. 온난전선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나타나. 그래서 강수 형태가 나타날 거야. 그지? 비가 오는 형태. 강수 형태인데요. 지역이나 형태. 좁은 곳에서,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요. 층운형 구름은 넓은 곳에서 지속적인 비, 이슬비 같은 것들이 내립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이동속도 나와있어요. 이동속도. 한랭전선이 이동속도가 빠르다. 온난전선이 이동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뭐 볼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어떤 바람? 편서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선은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이동해. 근데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겹치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회색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통과 후 기온 나와 있어요. 통과 후 기온.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원래는 따뜻했는데 통과하면서 찬 공기가 오니까 기온이 내려간다. 낮아진다. 그리고 온난전선은 찬 공기인데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가 오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다. 높아진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비교하는 내용들 잘 봐야 돼. 왜? 학교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문제로, 객관식 문제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내용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났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정체전선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기단하면서 설명했던 거, 정체전선, 우리나라의 정체전선 어떤 것도 있었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의 정체전선이었다 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선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전선면, 전선. 전선면은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을 전선면, 그 전선면이 지표면과 닿는 선을 전선이라고 했고요. 전선의 종류 네 가지 있었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회색전선, 정체전선 있었고요. 그리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비교해서 성질들 다섯 개 정도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전선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